비행기였나.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엄마는 절대로 정크푸드를 못 먹게 하거든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할머니, 나 속이 안 좋아요. 어디로 갔지?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요. 오, 왔군요. 요리 챌린지 시간이에요. 덤벼봐. 그렇지, 착하지. 먹고 싶은 사탕은 마음껏 먹어.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최고예요. 어? 다음 챌린지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샌드위치 만들어주세요. 사탕 좀 더 먹을게요. 빵이 필요해. 저것 좀 봐. 응, 확실히 빵이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안에 비밀 메시지를 적을 거야. 제러드에게 쓰는 메시지야. 엄마가 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줬는데. 좋아, 이 빵은 저절로 구워지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구워보자. 이제 기다려. 락 음악 들어야지. 락! 잠깐, 사탕! 그게 답이야. 샌드위치는 달콤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랬어? 빵 위에 사탕을 깔아줄게. 색상별로 정리해볼게. 그리고 치즈가 좀 필요해. 사탕 위에 뿌려줄게. 많이 먹고 싶어. 이제 빵 한 조각을 더 얹어. 다음 시럽을 좀 뿌려. 웃는 얼굴을 만들게. 주사기를 사용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한 샌드위치야. 이제 요리할 시간. 팬을 예열해놨어. 빵이 노릇해질 때까지 기다려. 치즈가 녹았어. 준비된 것 같아. 와우, 저거 좀 봐. 예술 작품이네. 가끔은 내 자신이 놀랍다니까. 와우, 맛있어 보이네. 내 토스트!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이거 좀 봐. 하드코어한 스레시 메탈을 듣느라 정신이 없었네. 망했다. 와, 할머니. 다음 챌린지는 잘할 거예요. 시간 다 됐어요. 이건 내 최고의 작품은 아니야. 오,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셨군요. 적어도 제러드의 샌드위치는 먹을 수 있겠네요. 너무 예뻐요. 그 치즈 맛 좀 볼까요? 와우, 정말 놀라워.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바로 그거예요. 더 주세요. 제러드, 넌 요리의 장인이야. 이제 할머니의 샌드위치예요. 귀여운 메시지네요. 저도요, 할머니. 내 이빨! 내가 뭘 했다고 이러는 거야! 못 먹겠어요. 이건 패스할게요. 죄송해요, 할머니. 제러드가 확실한 승자예요. 멋지다! 오예! 오예! 참아, 좋네. 여러분? 미안해. 한 잔 드릴까? 잠깐만, 한 잔 만들어 드릴게. 갓 내린 커피예요. 마음에 들 거예요. 마법 부려봐요. 우리 원래 챌린지 해야 하는 거 알죠? 근데 이거 맛있어 보이네요. 너무 따뜻해.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할머니. 계속할까요? 국수 시간입니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 난 라면 엄청 좋아하거든. 내 취향은 아닌데. 뜨개질 라면 이런 걸 만들 것 같아. 약간 바삭바삭해. 그릇이 필요해. 라면을 넣고 물을 넣을게. 내가 쓰고 있는데요. 버릇없이 굴지 마. 안 그러면 엄마한테 말할 거야.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물 넣고 이렇게 하면 면이 익을 거야. 주전자 다 썼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내겐 비밀 재료가 있지. 그릇에 식용색소를 조금 넣을게. 지루한 면은 이젠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섞어줘야 해. 와, 저 색 좀 봐. 난 천재야. 준비된 것 같아. 접시에 올려놓을게. 다른 색으로도 똑같이 해줄 거야. 정말 화려한 음식이지. 내 실력을 좀 더 끌어올려야 할 것 같네. 근데 난 그릇이 없어. 좋은 생각 있어. 주전자에 넣을게. 이제 끓일게. 면을 만드는 정말 쉬운 방법이야. 다 됐어. 오, 냄새가 좋네. 내가 낚아 올릴게. 맛있고 맛있는 면. 더 자주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보기 좋네. 잘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난 최선을 다했어. 금방이요. 정말 멋진 음식들이네요. 전면 좋아요. 먹어보죠. 할머니 거부터 먹어볼게요. 요리한 것처럼 보이네요. 맛있어요. 잘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다음은 제러드의 면이에요. 색을 다 봐야겠어요. 기분 정말 좋은데요. 세상에, 입안에서 파티가 열리는 것 같아요. 제러드, 너가 이겼어. 내가 최고야. 차랑, 마시멜로도 먹으렴. 고마워요, 할머니. 뭐 하는 거지? 아직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니 달걀을 만들어주세요. 좋아. 와우, 이건 절대 실리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해야겠다. 거울 같은 걸 쓰나? 집중해, 제러드.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보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와, 정말 빠르네. 이 귀여운 돼지 좀 봐요. 이게 필요했어. 달걀을 깨뜨릴게. 자, 꼬마 돼지야. 네 할 일을 하렴. 돼지를 이용해 달걀 노른자를 빨아들일게. 정말 멋지지? 확실히 안에 있어. 이제 프라이팬이 필요해. 팬에 노른자를 넣을게. 그리고 아직 멀쩡해. 정말 잘했어, 돼지야. 그리고 불을 더 높일게. 요리되고 있어. 뽀뽀해줘. 이런. 진정해. 난 그런 타입이 아니야.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고 배워. 숟가락으로 달걀을 두드릴게. 그런 다음 껍질을 깨. 이건 쉬운 부분이었고. 이제 노른자를 꼬집어야 해. 쪼개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미끄럽거든. 좋아. 점점 짜증나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잠깐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난 항상 마늘을 가까이에 두지. 언제 뱀파이어를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 이 냄새는 뭐야? 으악! 마늘 한쪽을 꺼내. 바로 이게 필요했어. 마늘을 손가락에 문지를 깨. 잘 코팅되었는지 봐줘. 이 정도면 충분해 보여. 낭비하면 아까울 거야. 이제 노른자를 집어올릴 수 있어. 이 그릇에 넣을게. 그리고 휘저어줘. 조금만 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다음 팬에 부어. 퍼지게 해줘. 이렇게. 아, 양념을 해야겠어. 약간의 소금과 후추. 이게 모든 차이를 만들지. 이제 요리하게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어떤 것 같아, 제라드? 으액! 잠깐! 안 돼! 안 돼! 내 달걀! 불타고 있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더니 약간 탄 계란을 좋아하길 바라야지. 하지만 난 달걀을 지켜보고 있지. 그 맛있는 계란을 넘겨주세요. 다 끝났어. 정말 실망스러워. 마음에 들어 할 것 같네. 다시 해도 돼요. 기다릴 수가 없네요. 와우, 할머니 걸 보세요. 정말 행복해져요. 한번 먹어볼게요. 완벽하게 익은 것 같네요. 양념도 잘 되어 있어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요. 이제 제러드 차례예요. 달걀인 것 같아요. 근데 냄새가 끔찍하네. 왜 안 먹을래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할머니가 승리합니다. 어? 어? 응, 너무 당연했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게 뭐니? 절대 안 돼. 이런 거 보면 머리 나빠져. 어디, 이거 어때? 어, 좋네. 뭐예요? TV 보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봐요? 내가 바꿀게요. 예! 신나죠? 요즘 애들은 정말 좋잖아요. 이런 건 안 되지. 클래식 음악 감상하는 거야. 아니요, 싫어요. 흥! 그래요? 제발 그만해요. 더 이상 못 참아. 그만. 챌린지가 필요해. 훨씬 좋아. 와, 여기 오게 되다니. 이런 걸 봐야지. 좋아요.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괜찮네. 아아, 어린 사람 먼저요. 고마워요, 할머니. 이거야말로 완벽한 옥수수야. 맛있게 먹어. 맛있어 보이지만 껍질이 방해가 돼. 너 먹을 줄 아는구나. 그럼요. 해볼까? 절단! 다시 해보자. 좋았어. 완벽한 옥수수야. 살짝 데워볼까? 난 잘 구운 게 좋아. 좋아! 완벽하게 구웠어. 짜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단계가 남았어. 옥수수 홀더! 짜잔! 달콤한 걸 더해야지. 너무 많이는 말고 살짝 뿌리는 거야. 정말 맛있겠다. 잠깐만 기다려. 내 걸 만들어야지. 이걸로 뭘 하는 거지? 이건 먹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면
머리를 써야지. 옥수수 무늬를 만들어야지. 올바른 패턴이 중요해. 가로는 됐고 이제 세로 차례야. 하나 더. 꽉 눌러줘야 돼. 이제 막대를 떼어내야지. 짜잔! 우선 굴리고 평평하게 해서 옥수수에 붙여야지. 조심해서 녹색 점토를 대고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는 거야. 됐다! 정말 예쁘지? 우리 잘했지? 옥수수 좋아! 달콤한 게 먹고 싶어! 마음에 들어! 디저트 먹는 것 같아! 이것도 보기 좋네! 아, 이거 원래 이런 거야? 징그러워! 싫어! 제레드 우승! 알아! 다음에 이기세요, 할머니! 아, 엄마? 어? 어딨지? 배고파서 뭐 좀 먹고 싶은데. 나한테 달린 것 같네. 냉장고를 뒤져볼까? 뭐가 있는지 보자. 별로 없네. 아, 실망이야. 어? 요리 챌린지? 해보지 뭐. 요리를 해볼까? 너가 기저귀 차고 있을 때부터 빵을 만들었는데 덤벼봐. 우이! 재밌다. 챌린지 준비됐어? 먼저 맛있는 디저트야. 시작해요. 푸! 쉽잖아. 보통 가게에서 사 먹는데. 가방에 뭐라도 있을 거야. 허! 잼이다. 이거면 되겠어. 달콤할 거야. 그리고 파이 트레이도 필요해. 그리고 반죽도. 이건 비상시를 위해 갖고 다녀.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반죽부터 시작할게. 트레이에 둬. 여기에 쓸 트릭도 있지. 꽤 인상적이지, 하? 이제 잼을 부을 거야. 군침이 돈다. 고르게 펴발라줘. 좋아 보이는데. 이제 위에 반죽 띠를 놔줘. 가로 띠부터 시작할게. 이제 세로 띠를 둘 수 있어. 이게 격자 효과를 만들지. 오븐에 넣을 준비 됐어. 금방 돌아올게.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줘. 지켜봐야겠다. 쉽게 만들었네. 난 어쩌지? 잠깐, 알겠다. 여기 빵이 있어. 스프레이 크림도 있고. 모든 파이가 화려할 필요는 없지. 맛만 좋으면 되잖아. 위에 크림을 뿌릴게. 빵을 덮는 거야. 그런 다음 스프링클도 뿌려. 이러면 알록달록해지니까. 벌써 맛있어 보이네. 내가 누굴 속여. 너무 기본적이야. 금방 바꿀 거야. 도움이 좀 필요해. 웁웁! 이 클럽 마음에 들어! 누구지? 들려? 여보세요? 소용없어. 무슨 일이지? 붐! 시키 붐! 이거 중요해야 할 텐데. 미안, 네 도움이 필요해. 여기 역동적인 게 좀 필요해. 그게 뭐야? 하지만 넌 운 좋네. 놀라게 해줄게. 이거 봐. 무슨 일이야? 와! 굉장해! 완벽해! 너무 고마워. 파이 준비됐어. 맛있는 냄새가 난다. 뭐? 그거 유니콘이야? 내가 약 먹는 걸 또 까먹었나? 할머니,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 실례죠. 이건 진짜야. 안돼! 네가 한 짓을 봐. 봐 이거! 재앙이야! 시간 됐나? 가야겠다. 망했다. 다 유니콘 잘못이야. 아직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열심히 만들었잖아. 이걸 리지한테 줄 순 없어. 유감이네요. 정말 안 됐어. 잠깐. 자. 뭐 하는 거니? 정말 친절하네. 고마워. 인상적인 케이크네. 난 해피엔딩이 좋더라. 둘 다 내 눈엔 승자야. 진짜로? 와! 우리가 해냈어. 안녕, 아가야. 안녕하세요.
뭘 보고 있어? 베티, 너한테 줄 음식이 있어. 저게 뭐야? 티나한테 줄 게 있을 텐데. 어색해. 이건 어때? 그렇게 나온다고? 엄청 강렬한데? 그만! 멈춰!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거기, 이리 와봐. 뭐 할지 알잖아. 챌린지 시간이야. 덤벼보시지. 이것 좀 봐. 이게 첫 번째 챌린지야. 팝콘? 좋아. 이건 쉬울 거야. 이 박쥐 신선하네. 오늘 아침 이 잎들을 땄지. 그리고 초콜릿도 좀 먹어줘야지. 이것 좀 봐. 마지막으로 팝콘 알갱이들. 이건 잊을 수 없지. 이제 주문을 외우자. 정령들, 명령한다. 옥수수를 터뜨려라. 신난다. 정말 아름다워. 버블버블, 고생과 재앙을. 좋아 보이는데. 아, 그만. 이제 담아야겠다. 상자는 바로 여기 있지. 이거 재밌네. 진짜로 해냈네. 이거면 충분할 거야. 맛있어 보인다. 잘했네. 기다리고 있어요. 할 수 있어, 할머니. 쉿, 할머니. 내가 도와줄게. 나를? 어떡해? 소나, 네 도움이 필요해. 이 사탕을 할머니한테 줘. 믿을게. 실망시키지 마. 이거 분리된 손 아니야? 참 착한 손이네. 박쥐 맛을 봐. 잠깐만. 날 배신했어. 널 박살 내버릴 거야. 우와, 분노 조절 못하네. 좋은 생각이 있어. 팬에 기름을 좀 두르고 이 알맹이들을 뿌려. 그리고 사탕도 이제 익길 기다려. 뚜껑을 덮어서 빨리 익혀야지. 알맹이가 터지고 있어. 봐, 사탕이 색을 내고 있어. 이거면 될 거야. 와, 너무 컬러풀해. 다 됐다. 이렇게 예쁜 팝콘은 처음 봐. 더러워. 내 걸 더 좋아할걸. 할머니가 정말 잘했는데. 할머니 이기게 해줘. 좋아. 할머니가 이겼어. 고마워. 취향이 정말 별로네. 마사케. 다음은 달고 맛있는 캔디. 오, 이거 재미있겠네. 내가 좋아하는 브루 롤업. 뭐야? 이거 정말 최고야. 내가 좋아하는 빨강이야. 이게 뭐야? 맛있겠죠? 재미있게 생겼네. 어서. 안 열리네. 맛도 못 보겠네. 할머니, 이리 주세요. 못 열겠어. 제가 할게요. 이 색깔 좀 봐. 이제 시작하자. 근데 뭐라지? 이걸... 어디 보자. 숫자가 왜 이렇게 작아? 연결도 안 좋네. 안 되나? 됐다. 여보세요? 네? 도와줘요. 브루 롤업이요. 먹는 거라고요? 와, 고마워요. 천만에요. 재미있는 걸 만들어보자. 이건 건강식이야. 야채 랩이야. 이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하나 남았네. 야호! 어이예. 아하!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싼 걸 또 싸는 거야. 맛있겠다. 작은 사탕 같아. 우와,
냄새가 안 좋아. 아이스크림은 다들 좋아하지. 한 숟가락이면 돼.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접고 양쪽 가장자리를 모으면 어, 정말 귀여워. 작은 만두 같아. 아, 다 된 것 같은데. 아, 할머니? 이런, 다 먹었네. 맛있겠다. 그런데 하나요? 무슨 일이에요? 맙소사. 제가 봐드릴게요. 먹을 게 있어서 다행이야. 맛있겠다. 정말 대단해. 이번에도 제르드 승리. 유후, 성공할 줄 알았어. 좋아, 준비됐어. 피자 만들어줘. 잘 모르겠는데. 어렵겠어. 재료가 좀 필요해. 필요한 건 여기 다 있어. 어디 보자. 아, 반죽은 꼭 필요하고 펴야 해. 다행히도 밀대가 있어. 적당한 크기야. 힘들다. 눈을 겨우 뜨고 있겠어. 좋아, 다음은 뭐야? 아하, 소스. 모든 피자에는 토마토 베이스가 필요하지. 내 거에는 케첩을 쓸 거야. 이러면 빨리 되겠지. 그냥 반죽 위로 뿌려. 아, 어젯밤 파티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너무 졸려. 어서, 이걸 끝내야 해. 잠은 나중에 잘 수 있어. 지금 토핑을 추가할게. 치즈가 어딨지? 아하, 이걸 뿌릴 거야. 이따 낮잠 자야겠다. 아, 재밌는 토핑을 골랐네. 뭘 하고 있는지는 알죠? 얘야, 집중 좀 하자. 잠깐 눈을 쉬게 해야겠다. 일어나요. 유후, 일어나요. 눈 떠봐요. 아무데서나 잔다니까. 좋아,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자게 둬야지. 난 피자를 만들어야 해. 이거 좀 어렵겠는데? 아니면 이걸 쓸 수 있겠어. 기성품은 안 된다고 누가 그랬어. 토핑을 좀 추가하고 그리고 오븐에 넣으면 돼. 정말 좋은 생각이야. 아, 졸았나 봐. 오, 챌린지. 왜 모든 게 흐리지? 내 안경이 어딨어? 또 잃어버렸다고 하지 마.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피자 완성이야. 맛있어 보여. 리지가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뭐 하는 거예요? 도와줄게요. 너가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어. 훨씬 낫네. 내 피자! 알려주려고 했는데 내 피자는 다 됐어, 리지. 힛! 난 아직 요리를 못했는데. 끈적거린다. 뭐? 어? 심사 시간이야. 할머니 건 모르겠다. 할머니 드세요. 미안해, 얘야. 잠들었어. 엄마는? 이게 바로 피자지. 엄마 우승! 좋아, 그럴 줄 알았어. 좋아요. 이번에는 팝콘. 행운을 빌어요. 팝콘? 내 건 벌써 준비됐네. 아직 팝콘이 아니네. 먹음직스럽기는 하네. 할 수 없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잠깐. 괜찮은데?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 그래, 맛을 더하는 거야. 소금이 필요해. 너무 많이 말고. 좋아. 조금만 더. 자, 제레드, 소금. 정말 좋아. 안 돼. 좋아. 그냥 다 붓자. 이건 내 걸작 요리야. 아, 알았다. 요리라면 할머니지. 오늘은 달콤한 걸 만들어주지. 준비가 약간 필요해. 불을 켜자. 내 비밀 재료를 준비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잘 가, 얘들아. 깜빡할 뻔했네. 물을 좀 부어야 돼. 좋아. 이제 마법을 기다리자. 잘 끓고 있어. 오, 반가운 소리야. 댄스 파티라도 열렸나? 초콜릿이 잘 녹았어. 이것 좀 봐. 먹음직스러워. 좋은 생각이야. 이것 좀 봐. 야호. 어느 걸 더 좋아하는지 봐요. 그래, 보자. 정말 신나. 이게 뭐야? 좋아. 으액, 너무 짜. 좋아, 이건 괜찮겠네. 잘했어요, 할머니. 어머나, 내가 이겼어. 다음은 뭐야? 그거 좋아 보이네. 그건 어때? 너 진짜 짜증난다. 그거야! 다음 챌린지에는 빵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지. 이건 어떻게 작동시켜? 뭐 하는 거래? 신호 간다. 여보세요? 누구한테? 완벽해. 무슨 일 있어? 이제 기다리자. 오, 빠르네. 응? 아, 여기. 잔돈은 가지세요. 참 착한 젊은이야. 뭐가 있는지 볼까? 그건 반칙이잖아. 나도 그렇게 알 수 있어. 여보세요, 내 말 들려? 배달해줘요. 와, 종알 택배네. 고마워요. 고맙다고. 아직도 있어. 바로 이거지. 좋아. 나중에 놀자고. 포기를 모르는구만. 좋아, 이거 받아. 이거면 됐지. 다 털어가네. 날 강도구먼. 오늘 일 잘했다. 뭐가 있는지 볼까? 어? 석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저기 할머니! 거기. 멋진 거 보고 싶어. 늘 먹힌다니까. 근데 그건 도둑질이잖아. 버기나 멋지네요. 아, 이런, 돌아왔어. 안녕 젊은이. 잠깐 이야기 좀 해. 아직 안 끝났어. 넌 내 복수 명단에 추가. 아, 난 여기서 빼줘. 레시피를 계속 이어가야지. 빵 두 조각 사이에 마시멜로를 넣을 거야. 이제 유리잔으로 원을 잘라내주자. 이렇게 동그란 빵을 뜨거운 기름에 떨어뜨릴 거야. 멋진 황금빛 칼색이 돼야 해. 바삭하고 아삭하고 끈적하지. 꽤 만족스러워. 지루하네. 난 어쩌지? 이 찌꺼기들을 쓸 수 있을지도. 좋은 생각이 있어. 빵을 나선형으로 말아. 꽉 잡혀있게 해줘. 고정되게 꼬챙이를 끼우고. 다음으로 버터에 찍어. 완전히 코팅하는 거지. 이번엔 설탕에 넣어. 됐어. 맛있고 달콤한 간식이야. 나만큼 달콤해. 어떻게 생각해, 베티? 완전 관심 없어. 뭐, 나한텐 우리 할머니가 최고지. 어, 상냥해라. 운도 없어. 잘했어요. 아니면 말고. 이번엔 건강한 좋은 거. 사과를 사용해요. 좋아. 숙녀 먼저. 착하기도 해라. 어디 보자. 정말 사과 많네. 근데 좀 심심하네. 이걸로 뭘 하지? 내 걸 열어야지. 우와, 사과가 아니네. 울렁해? 징그러워. 이제 어쩌지? 아,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바꿀까요? 그래. 좋았어. 사과 위에 또 사과. 이거 재미있을 거야. 알았다. 우선 반죽을 밀어야지. 그래. 바로 이거야. 됐어. 몇 번 더?
이제 재미있을 거야. 완벽한 공 모양이 필요해. 모양이 다 됐어. 물론 구멍이 있어야지. 다음은 밝은 색을 칠해. 맛은 사과 맛이네. 사과처럼 생겼지? 예쁘지 않니? 금방 올게. 살짝 구워야 돼. 커지는 것 좀 봐. 다 됐어. 내 사과가 더 진짜 같아. 이것 좀 봐. 조심해. 아직 뜨거워.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지. 자, 딱 맞네. 아주 예뻐. 시간이 다 됐어. 어? 어느 걸 좋아하는지 보자. 야호! 누가 한 입 먹었어? 더러워. 됐어. 반면에 이건? 아니 맛있는 빵이야. 정말 맛있어. 할머니 승리. 울지 마. 우와, 준비됐어. 피자 만들어줘. 잘 모르겠는데. 어렵겠어. 재료가 좀 필요해. 필요한 건 여기 다 있어. 어디 보자. 아, 반죽은 꼭 필요하고 펴야 해. 다행히도 밀대가 있어. 적당한 크기야. 힘들다. 눈을 겨우 뜨고 있겠어. 좋아, 다음은 뭐야? 아하, 소스. 모든 피자에는 토마토 베이스가 필요하지. 내 거에는 케첩을 쓸 거야. 이러면 빨리 되겠지. 그냥 반죽 위로 뿌려. 아, 어젯밤 파티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너무 졸려. 어서, 이걸 끝내야 해. 잠은 나중에 잘 수 있어. 지금 토핑을 추가할게. 치즈가 어딨지? 아하! 이걸 뿌릴 거야. 이따 낮잠 자야겠다. 아, 재밌는 토핑을 골랐네. 뭐라고 있는지는 알죠? 얘야, 집중 좀 하자. 잠깐 눈을 쉬게 해야겠다. 일어나요! 유후! 일어나요! 눈 떠봐요! 아무데서나 잔다니까. 좋아,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자게 둬야지. 난 피자를 만들어야 해. 이거 좀 어렵겠는데? 아니면 이걸 쓸 수 있겠어. 기성품은 안 된다고 누가 그랬어. 토핑을 좀 추가하고 그리고 오븐에 넣으면 돼. 정말 좋은 생각이야. 졸았나 봐. 오, 챌린지! 왜 모든 게 흐리지? 내 안경이 어딨어? 또 잃어버렸다고 하지 마.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피자 완성이야. 맛있어 보여. 리지가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뭐 하는 거예요? 도와줄게요. 너가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어. 훨씬 낫네. 내 피자! 알려주려고 했는데. 내 피자는 다 됐어, 리지. 힉! 난 아직 요리를 못했는데. 끈적거린다. 뭐? 어? 심사 시간이야. 할머니 건 모르겠다. 할머니 드세요. 미안해, 얘야. 잠들었어. 엄마는? 이게 바로 피자지. 엄마 우승! 좋아,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에는 어떤 게 될지 궁금해. 아무 생각도 안 나. 오, 사과! 이걸로 뭔가를 해봐요. 이게 더 낫네. 준비해야겠다. 귀여운 것 같아. 정원 가꾸는 거 좋지. 내가 원예에 좀 능하거든. 딱 좋아. 이 작은 녀석을 심어야겠어. 들어가. 바로 여기에 밀어넣자. 목마르지? 너한테 줄 멋진 물이 있어. 마셔봐. 이거면 될 거야. 이제 자라게 둬. 시간이 좀 걸리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 아직도야. 나 앉았어. 너무 비극적인데.
어서. 이걸 원하는 거야? 어때? 꽤 인상적이지? 식물 좀 키우네? 와! 동화 속 공주 유혹할 때 쓰는 거야. 이제 사과 좀 줘봐. 아야! 좀 웃겼네. 딱 내가 필요하던 거야. 한 가지 더. 사과를 스탠드에 올려놓을 거야. 그럼 기계가 알아서 할 차례. 껍질을 깎아줄 거야. 편히 앉아서 쉬면 돼. 됐다. 하지만 난 안 끝났어. 사과 속을 파내. 숟가락으로 파낼 거야. 여기에 아직 더 남아있어. 다음 구멍 안에 사탕을 넣을 거야. 이건 옆에 치워도 페이스트리 한 장이 있어. 조각으로 잘라줘. 완벽해. 이제 사과 주위에 둘러줘. 층을 쌓아줘. 이렇게. 이제 오븐에 넣을 차례야. 페이스트리가 황금색이었으면 좋겠어. 좋아 보인다. 군침 도네. 놀랍지? 저건 어디서 배웠대? 생각을 하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누굴 속이겠어. 저것보단 인상적이어야 하는데. 아야! 잠깐! 생각났어! 아마 뇌진탕인 것 같아. 하지만 다른 게 있네? 도넛? 내가 뭘 할지 알 것 같아. 우선 사과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줘. 그리고 심을 제거해. 예쁜 사과 반지가 생겼어. 꼬챙이를 꽂아주고 그걸 반죽에 찍어. 다 묻혀줘. 이제 튀길 차례야. 이 기포들 좀 봐. 반죽이 완전히 익었으면 좋겠네. 눅눅하면 안 돼. 다음으로 녹인 초콜릿을 찍을 거야. 완전 맛있겠다. 다들 초콜릿 좋아하잖아. 마지막으로 스프링클을 뿌려. 아주 건강에 좋은 도넛이야. 하지만 맛도 좋지? 냄새 좋아. 역겨워. 잘했어, 할머니. 브라보. 할머니 우승. 하, 들었어? 내가 이겼어. 유후! 제라드와 할머니가 대단한 잔치를 열었네요. 하지만 누가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런 멋진 영상을 더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